성공이라는 소리가 듣기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얘기하면 상당히 냉소적이죠. 왜 하지 못할 거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은 좀 많이 벌고 있어요. 어쨌거나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요리사였었고 나름 외식산업 쪽에서는 꽤 잘 날리는 경영자 겸 요리사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영업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지금 자영업 되시나요? 직장이라는 개념도 다 없어졌죠.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왔고 사무자동화나 공장자동화로 인해서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아직도 뭔가를 아이템을 찾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칼국수집하다 안 되니까 보리밥집하고 보리밥집 안 되니까는 안 되겠다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차려보고 부동산 사무실 차리다 안 되겠으니까 나중엔 어디까지 가죠? 저처럼 다 망해가지고 대리운전 일주일 해봐야 정신 바떡 나죠. 우연치 않게 네트워크를 중앙대께서 공부했었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데든 40몇 개 업체를 쭉 리포트로 작성하고 조사해보면서 학계에서 배운 네트워크 마케팅들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로 알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 궁금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정착이 돼요.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다양한 구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오게 할까 하는 경쟁 용어일 뿐이죠. 그럼 네트라는 건 말 그대로 금을 짜듯이 신뢰관계로 써보고 좋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 펼친다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일 뿐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도 없이 생길 거니고 옛날에 오일장 있다가 상해 생겼다 슈퍼 생겼다가 백화점 생기고 틈새 시장 편의점 생기고 지금 할인 매장 생기고 쇼핑몰 시대까지 왔죠. 그게 왜 이렇게 변천이 되냐 이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 유통이라는 이 마케팅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들인 시간들이 결국은 축적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게. 근데 그런 회사가 없어. 근데 결국은 이건 언젠가는 제대로된 회사가 나오면 소비자가 소비자를 데려온 마케팅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를 쭉 들어보는 순간 아 괜찮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저희 애터미 제품이 파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임양계약을 나하고 실험하면 누가 이겨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 승부가 난 게임을 가르쳐주는 것뿐인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안 좋죠.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그 기회를 줬는지 난 정말 다행스러워요. 제가 지난달에 받은 돈이 4천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벌을 돈은 한 6억은 봐요. 근데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승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보실 때 정말로 옛날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오픈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느끼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학이라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저 몰라요 그죠 그런 거.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해서 해왔는지 왜 될 수밖에 없는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거나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좀 그걸 좀 정립해 놓으세요.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는 수가 욕심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합예술에 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에서 봤는데 어떤 초로의 노인네가 시골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조그만 쪽배 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월가에서 돈을 많이 벌은 젊은 임원이 휴가 갔다가 그 노인네를 봤는데 한 2시간은 고기 잡고 2시간 고기 잡은 거에서 1시간은 팔아서 쌀 사고 뭐 사고 한 시간 잡은 건 지가 먹고 그러더래 본인이. 그래서 그 월가에 있는 분이 그 초라한 노인한테 그랬대요.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했더니 그러라고. 그럼 하루에 8시간 고기 잡을 수 있죠? 10시간도 잡을 수 있지 재밌으니까. 그러면 지금 10시간 잡아가지고 2시간 잡은 거는 지금같이 식생활에 쓰고 나머지 8시간 잡은 거는 공판장에 팔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도축을 저축해서 그런 다음에 그 공판장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판장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여유있게 즐기면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 부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의미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의미를 내 나름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정립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뭐 받은 거, 돈, 부자 되는 거, 축복 받은 거, 그건 재앙이에요. 잘못하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건 우리 로또 복권 당첨되면 전부 재앙이죠. 99.99%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건 재앙이에요. 돈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라는 건 내 성공에, 내 행복에 꼭 필요하긴 해요.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내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나눌 수 있는 자격. 나눠야 돼요. 기부하셔야 되고, 마음도 나눠야 되고, 이게 돼야 돼요. 이 애터미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냐 그러면 겸손하고, 남은 잘 성기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 걸 내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상대를 긍휼히 생각하는 사람이 잘해요. 나를 따라라. 이번 달에 매출 얼마 치자.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돼, 그거.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본인들한테 성공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실 거는 우리가 뭘 파는 건지 아세요? 파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도 판매죠. 세일즈라고 그러죠. 50원에 사다 100원 받아도 판매죠. 두 번째는 좀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판다 그러죠. 신뢰를 판다고 그랬죠. 그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보험회사나 자동차 판매회사나 판매양들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물건 안 팔아요. 자기를 판다고 그러죠. 신뢰를 판다고 그래. 어떤 분이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의 회장이거나 사장이거나 키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저분하고 내가 친해지면 돼요. 저분이 골프 좋아하면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고, 저분이 수영장 수영도 같이 하고, 저분이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같이 그 일도 봐주고. 그러면 저분이요, 내가 취급하는 물건을 다 팔아줘요. 야야, 어디 누구 회사에서 누가 자동차 산다더라, 거기 좀 가봐. 얘기 다 해놨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팔아요. 그럼 세 번째 하나 더 팔아야 될 건데, 그게 뭘 파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파는지 잘 아셔야 돼요. 평생 우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팔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 잘못 팔으면 그 사이가 다 깨져버려요. 백화점은 뭘 팔죠? 브랜드 가치, 자존심을 판단 말이야. 그럼 편의점 뭘 파는지 아시겠죠? TV 쇼핑몰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 TV 쇼핑몰 같은 거 뭘 팔죠? 배달 팔잖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 배달을 팔아요. 편리하니까. 우리는 뭘 파냐 그러면요. 이게 첫 번째로 내 조직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을 키워야 되겠죠.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꼬셔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직을 늘릴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21세기 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걸 팔아보니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친동생이 고대 수석으로 접하는데 이런 데 한번 데려왔더니 앉자마자 5분 단 돼서 일어나 도망가서 4년째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3년을 반대, 우리 딸이 4년을 반대, 이제 한대. 이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경쟁 요구로 무슨 요구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하려 잘 안 돼, 이게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좀 물건을 좀 쓰게 해주시고, 싸니까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을 고정관념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깨우쳐주는 건 내가 못해요, 그건요. 저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앉혀만 놓으면 이성현 박사님도 말씀하시죠? 이성현 박사님 최고의 분이에요. 저분이 있어서 우리 애터미가 새로운 역사 썼는데 또 한 페이지를 또 만들 거예요.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사람 갖다 놓으면 이성현 박사님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박한길 하장님도 얘기하죠. 1박 2일 가면 70 먹은 노인에도 얘기하죠. 연봉 3억 받는 분들도 얘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죠. 한 달에 연봉 2,500, 3,000 되는 사람이 한 달에 300명, 400명씩 나오죠. 20대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맞네. 맞다. 그렇구나. 맞다. 그거 깨지죠, 그냥. 그 사람이 깨지는 자각시켜준다고 그러는 거야, 자각. 자각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때부터 가서 막 팔죠. 너 해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파냐 그러면 그 사람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팔기 위해서는 그분을 어떻게든 이런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100일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그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희망을 갖게 되면서 시간표를 조절해서 같이 다니기 시작해서 완벽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이라는 건 변화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책에 보면 변화라는 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 과정이다. A 지점에서 떠나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과 B 지점에 도착하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가져버리니까 되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농경사회 시대, 산업사회 시대에서 지식정보 시대까지 오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얘기를 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해먹을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는데 그럼 뭘 해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는데 그 사람 보고 변화하라고 하니 변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맹모삼천지기하고 똑같이 맹자 엄마가 맹자 가르친 게 아니라 맹자 엄마는 맹자를 학원 주변으로 이사 갔죠. 학교 주변으로, 서당 주변으로. 그래서 선배의 동봉을 자연스럽게 배우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줬잖아요. 우리 옛날에 엄마 아버지가 야, 너 나쁜 놈들하고 놀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거 알 게 뭐야. 나쁜 애들이 노는 게 재밌어요. 골목에 어울려가도 4명, 5명이 어울려 있다가 조금만 가나 지나가면 잡아다 돈 뺏고 그래.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그게 조금 더 크니까 어떻게. 소도둑이 도둑된다고. 칼 가지고 장난하고. 어느 순간 이게 깨지더라고. 그게 환경이라는 결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노란 머리가 빨간 머리 되는 것도 아니고 염색한다고 할미꽃이 장미꽃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신만이 하는 거예요. 신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는 세상이 변화인데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저 앞에 계신 분이 나이가 지금 한 60쯤 돼 보이시네. 제가 61살이니까 좀 더 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62. 저분이 한국에 태어나서 저 나이 드시도록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이 저분 거라면 저분이 원래 태어났을 때 한 살이나 두 살 때 영국으로 입양됐다 그러면 겉모습은 똑같이 몰라도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은 바꿀 수 있죠. 바뀌어요, 그 환경 때문에.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여러분한테 SBT 원데이 가자, 1박 2일 가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가야 거기서 확신과 믿음이 생기죠. 성공의 첫 번째가 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석세스를 이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면 실패해요. 특히나 남자 사장님들 이런 데 한번 와보고 가면 다음에 가자 그러면 안 가죠. 다 알고 있잖아.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잖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으로 하는 느껴야 돼. 느껴야 돼. 맞구나. 아 저게 막 이걸 느끼지 못하면 백날 다는 소용없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데 오셔서 박사님이나 박한길 회장님이나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열고. 환경이라는 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누나, 내 친동생,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러 다단계한다고 다 싫어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식당이나 피부샵이나 미용실로 들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8.15 해방되고 일본 사람이 다 일본으로 가는데 그 어떤 일본 사람이 부자가 좋은 건 다 비싼 건 다 가져갔는데 금덩어리 이만한 건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뒷산에다 소나무 밑에다 숨겨놨어. 파가지고. 근데 누가 봤냐? 한국 사람 하인이 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그 하인이 저걸 혼자 독차지하려니까 겁도 나고 무섭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형을 꼬아가지고 형 저기 금 저기 금 저기 금 진짜냐 진짜 진짜래. 그래 형하고 둘이 가서 이제 막 파기 시작하네.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진짜야? 네. 또 파 안 나와. 진짜? 형이 나중에 에휴 이 새끼 헛거봤구나. 그리고 가버렸어. 진짜 두 눈으로 금을 본 사람은 포기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커질 거를 알아요. 이건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멤버십이라는 건 이 나라 문화하고 정치까지 바꿀 만큼 대단해요. 여기에서 유통 안 되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유통이 된단 말이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업, 금융, 용역 모든 게 다 유통해. 물류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KT 들어왔듯이 여행 상품 다 들어오고 자동차 보험 상품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걸 나부터 갖고 우리가 이거는 이게 어렵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하고 시간하고 바꿔서 돈이 금방 벌리는 게 아니죠.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자영업을 했으면 뭘 팔면 바로 돈이 벌리는데 이건 안 되죠. 왜? 시스템 만들 때까지는 SK텔레콤이 기지국을 세울 때까지는 지식과 정보와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수천억 들여 수조원을 들여서 전국의 기지국을 세울 때는 돈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앉아 돈만 받고 있죠?
그 사람이 그 회장님 딴 거 딴 짓거리 해도 이건 돈이 계속 나오잖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안 나와 이게요.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만 지나가면 바로 돼요. 그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했는데 뭐가 힘든지 아직도 몰라. 특히나 남자 사장님들이, 제가 남자라서 자꾸 남자 사장만 얘기하나 봐. 사실 난 할아버지인데 혼자 해서 힘들어요. 혼자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혼자 하지 마세요. 이건 팀워크로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만 이 조직이 커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봐요. 여기서 이런 강의 듣고 가니까 될 것 같아서 막 내가 깨져가지고 막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너도 막 해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해.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힘들 수밖에. 그러니까 싸게 싸고 좋긴 좋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싸고 좋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또 나와서 한번 해봐, 해봐, 해봐.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팀워크예요.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세요.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배를 타고 노짓고 갈 때 그 사람이 힘들어도 이쪽에선 야 다 왔어. 저기야. 저기만 도착하면 진수선체 차려져 있고 랍스타도 있고 다 있어. 진짜 다야? 그럼 또 하잖아. 등산 갈 때 어떤 사람 사내 내려올 때 아직 정상 벌었어요? 아니 5분 5분 그러잖아. 5분 가봐야 정상 안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이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 힘이 안 들어. 성공의 그 첫 번째 토대가 되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조건 같은 거라 그럴까? 조건에는 꼭 따라주는 게 있어요. 운, 인연, 기적. 이게 안 따라주면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기아를 몇 개 놓고 나무를 잘라서 못을 몇 개 받고 이런 지식이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운과 인연과 기적이 꼭 따라줘요. 그럼 운과 인연과 기적을 어떻게 하면 나 쪽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 운과 인연과 나한테로 땡겨오면 되잖아,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원래 성공의 키는 모든 사람이 꼭 명심해 둘 거는 성공의 키는 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 성공이 크게 있는데 우리들은 그 성공의 키가 저 멀리 있는 줄 알고 나하고 나무 상관없는 줄 알고 요만큼 펼치다가 너 다단계 아니? 그럼 아니 나 다단계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친구가 치약 팔아달라서 그냥 치약 팔러 왔어 이러고 말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없는 성공하기 위한 뭐가 없어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성공을 못해요. 최소한의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이 있을 때 운과 기적이 따라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데 늦어서 막 헐레벌떡 지나가는데 옆에 개울물에 어저께 비가 많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막 철철 흘러가는데 거기 할머니가 떠내려와. 이 사람이 시험 보러 갔을까? 할머니 구했을까? 시험만 보면 1년 동안 백수가 되는데 할머니 구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박동철의 엄마가 아니고 저기 중동지방에 사는 어떤 왕자의 엄마래. 운이라는 건 그렇게 따라줘요. 이건 진짜가 아니 가령이 맨던 말이야 내가. 이거 뭐 진짜야. 우 그럼.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경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될 수 있는 일에 뭐 포커스를 맞추는 걸 집중이라고 그러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신경 쓰는 거는 그걸 분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갖는 사람이 성공해요. 이거는요. 신이 보기에 우리가 개미를 보기에 개미가 노란 개미, 빨간 개미, 하얀 개미, 여한 개미, 일개미, 지네끼리는 족보 있고 계급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다 개미지 별거냐고 그게 신이 우리를 보기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사람이나 아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그게 뭔 상관이야 다 똑같지 키 큰 놈이나 짧은 놈이나 성공은 누가 하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성공이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 집중하게 되면 무조건 기적은 따라줘요. 이건요. 그거야 그거.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 써봐 써봐 하는 걸 왜 못하냐고 그거를. 해볼래니까 머리에서 좀 골치가 아파지죠. 이거 했다가 너 왜 그렇게 됐니? 다단계 했니? 내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전생을 다녔던 친구가 네트워크에 잘 알아. 박사야, 박사.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여기 와서 뚜껑이 날아갔어요. 여기 와서. 뚜껑 날아가 지가 화해. 문제는 지식적으로 접해. 너무 똑똑해, 지가.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지가 하려고 그래. 이건요, 섬김이에요. 사랑하고 배려해요. 조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감사함이나 만족,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건에, 현재 위치에서 스스로한테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져요.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이걸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죠. 야, 다단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그 고등학교 동창회가 내가 이걸 애타임을 막 설명하니까 그냥 이러고 들고 있어. 그래서 됐다, 하나 이제 컨택했구나. 그 두 시간을 다 듣고 나서 아직도 그거 하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 중간에 좀 얘기하지 그럼 안 하지. 이건요, 내가 현재 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진다는 게 다 욕심하고 결부가 돼요. 욕심. 이게 뭘 뜻하냐 그러면, 그 내가 좋은 차가 없어지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못 보니까 저 만족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신발을 신으려고 딱 신었는데 노숙자가 저 직장에 쫓겨난 지도 벌써 6개월째고 신발 딱 신으려고 신으면 신발이 빵꾸가 뻥 나, 운동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냐고. 야, 이게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막 자기 자신을 비하고 한탄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근데 그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어 목발을 짚고 지나간단 말이야. 목발을 짚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내 신발이 왜 빵꾸 났냐고, 내 한탄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사주육신 멀쩡하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인간은 내가 가진 거는 얼마나 가진 거는 모르고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하고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왜 파트너가 저 스폰서가 내가 매출 올리는 걸로 수당 받아보니까 그게 배가 아프고, 내 파트너 1박 2일 가자니까 맨날 조카 결혼식은 맨날 좋고 갈 때마다 조카 결혼식에다가 한 달 매출을 보니까 달랑 10만 포인트야. 없는 게 낫잖아, 그거. 꼴도 보기 싫잖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게 없는 게 나, 있는 게 나야. 있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맞아요, 이게. 감사하게 나면, 이게 만족이나 감사가 나오면요, 중요한 거는 내 몸속에서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면 행동력이 나와요. 행동력이 나오고 행동의 결과치는 성공이잖아. 감사하게 되면 기부가 나와요. 나눔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할머니가 70, 80 돼가지고 저 재래식 시장에서 빈대떡 붙여가지고 벌은 돈 몇십억을 기부한 게 그 사람이 부자에서 기부한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함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걸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어디서 느낄 거냐고. 우리가 1박에 총리상 가면 이성한 박사님, 박강길 회장님이 얘기하고 아줌마 70먹은 아줌마도 얘기하고 20대 애들도 얘기하면 맞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희망이 생겼잖아. 돈도 안 들어가잖아. 꿈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신나니까 막 하고 다니잖아. 저 사람이 왜 너 이런 거 하냐?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이 기회를 못 알아듣는 놈이 저게 바보 멍청이 같은데, 쟤는 돈독에 올라가서 때려 몰려도 나는 우리가 미친놈 물어보잖아. 쌍방이 미쳤다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사업시켜야 내가 돈 벌 거니까. 사업시키려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막 갖다 그 논쟁을 하기 시작하잖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그러잖아. 노숙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노숙자 지나가다 보니까 불쌍해. 옛날 내 생각에 나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가지고 저녁에는 따끈한 거 사드세요. 했더니, 야, 내가 거진 줄 아냐? 이것도 취미생활이다. 그러니 내가 뭐 할 말이 있냐고. 뻥 쪄가지고 돈 집어넣으면서 안 받으면 말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내가? 상처 안 받았잖아. 저 사람이 긍휼하게 느끼잖아. 불쌍하게 느껴지잖아. 이 좋은 제품 싼 거 치약 2,900원, 칫솔 990원짜리 하나 써봐. 그러면 다단계 아니야? 응, 다단계. 착한 다단계. 그게 뭐 이렇게 힘들어? 안 받는 사람이 바보지. 그 사람이 그 전에 과거에 어떤 과거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환경이 있었는지 몰라도, 누구한테 사기당했는지 몰라도, 다단계에서 얼마나 돈 잊어버린지 몰라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면 안 받는 거 그렇지란 말이야, 나보고. 그래? 응, 간도 그럼. 그래, 착한 다단계니까 나중에 주변에서 애터미라고 얘기하면 나 좀 기억해줘.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 같은 소식을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 누가 받을 거냐 말이야, 그걸.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부장님하고 회의하는 과장님일지,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세차하는 아저씨지 어떤 식당 주방에서 주방하는 일하는 아줌마지 내가 누구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아무한테나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인간 성공의 의미를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성공했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혜정 총장님, 이덕우 사장님의 여동생 총장 됐잖아요. 싱글이잖아. 혼자 살잖아. 쌈닭이잖아. 근데도 텐데니까. 별 사람이 다 돼 지금. 여러분들 제발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제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종이 주인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소팔아 가지고 도망가서 재벌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왜? 앞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이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시스템을 확보한 기득권에 의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왜 우리가 부자 되는 줄 아세요?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잖아 지금 시스템 만들잖아. 두 번째 국민소득이 만불, 만오천불, 이만불 되면요 안티에이징, 주름 개선하는 제품 같은 거 있죠? 기능성 식품.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을 낼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서 이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이유가 저처럼 급해요. 그냥 어떻게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고 안 됐으면 그냥 저게 왜 안 될까 막 정이 많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스폰서 되길 원해요. 제가 저기 동부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해서 저 중국 심양으로 해서 이제 내일 모레 울란바타로 해서 일본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잘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 애터미가 새로운 역사 쓰고 이 안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예요. 정말로 고마운 게 제일 높은 사람이 계속 돈 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월 1억 정도에서 다 잘라놨잖아. 처음엔 월 500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 1억 조금 더 줬으면 좋겠어. 농담한 거고요. 정말로 우리 회사가 특히나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나 이성현 박사님이 있기에 학습 조직, 뭘 팔아서 돈 버는 조직이 아니라 꾸준히 학습하면서 나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에서 이성현 박사님 강의한 내용이 교과목으로 잡힐 정도로 유명해요. 대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아봐야 5년 10년 후에 당하의 고통이 있다면 지금 이거를 만나서 여기서 훈련하는 고통을 겪으세요. 훈련하는 고통을. 앞으로 여태까지 살았던 나라, 여태까지 살았던 지금 현재에 나가 도대체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든다면 지나간 시간들의 복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앞으로 미래는 내가 지금 맨돌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맨돌리시면 돼요. 제발 부탁했는데 바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중요한 일에만 신경 써보세요. 저한테 실패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전 거지 됐거든요 완전히. 나한테 실패라는 의미는 나한테 불필요한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골프 치고 등산 가고 카드하고 술 먹고 노는 거. 펌 잡고 노는 거 있죠? 무슨 뭐 오타리 클럽에 다니고 하, 얼마나 좋았는데 끝내줬어 그때는. 그 불필요한 건 싹 가져갔고 두 번째 내가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걸 알게 해줬어요. 세 번째, 중요한 일에 올인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4년 6개월 동안 오로지 애터미만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 겨울부터 동창 모임에 한번 나갔어. 애들이 안 불러. 내가 아주 부단해서 거지 닿는 줄 알고. 작년 연말에 동창 모임에 나가서 우리 집 갔던데 보니까 한 30명 나왔어. 객단가를 다 보니까 다 계산이 나와요. 우리 외식업 했기 때문에. 딱 나와. 3만 원씩 90만 원. 오케이. 한번 쐈지 뭐. 제 주급에 6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해봐야. 아무튼 여러분들 특히나 처음 오신 분들 이 안에서 절대 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 내 가문이 부자 될 수 있는 이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도 하고요. 저 우리 누나도 하고요. 내 동생도 하고요. 지금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다 해요. 감사합니다.